여기 캠핑장 어디죠? 여기는 용인의 싱글벙글 캠핑장입니다. 네, 오늘 평일이라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세캠이에요. 전세캠이에요. 그리고 여기 애견 동반도 돼서 단체 사이트여가지고 두 마리 데려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히릿이랑 아툼이 데려왔고, 두 가족이라 두 마리인 것 같고. 네, 오늘은 세 커플이 왔는데 셋 다 마늘이 랄부 친구들이에요. 저번에 왔던 그 너구리도 좀 이따가 올 예정이에요. 아무튼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사진부터 하고. 사진. 무슨 사진? 산소 뭔데? 짱, 나 요한을 짜증내지 않겠다. 파이팅하고 하자. 파이팅. 자, 아직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너 마음 바꾸지 마. 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각도를 재. 오케이. 하나, 둘, 셋. 으쌰. 한 번은 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하나, 둘, 셋. 으쌰. 너무 화이팅했는데 으쌰야 또. 오늘의 장비를 소개해 바랍니다. 여기는 알락3. 힐레베르그에서 나온 알락3고, 이거는 알파인돔 2P. 이것도 타프. 밀리터리 타프. 여기서 황새랑 애들 재우고, 여기서 얘 승민이랑 재우고, 우리는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누가 적었는지 되게 잘 적었다. 아, 이거 그때 이제 황씨가 적으신 거야. 승민. 네. 예, 제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이 랄부 친구예요. 랄부 친구예요. 안녕. 자, 우리는 그럼 둘이 타프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리. 아, 히리 이쁘게 나온다. 히리. 아우, 더워. 얘들 물부터 줘야겠다. 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뭐해? 아니, 언니가 한번 쳐보실래요? 어. 텐트야. 이거 별로 텐트? 어렵지 않아요. 야, 물 준다며. 물 먹자. 이리 일로 와. 물 먹어. 우이 일로 물 먹자. 물 이리 물 나봐. 물? 아, 토마 금방 먹어. 너 그러다 또 한다. 나 아직 덜 마셨다고. 이리 물 먹어. 싫어. 아유, 진짜. 언니, 히리 물 안 먹는다. 미치 파즈를 하는 것 같은데? 더워서 어떡해. 더워 죽어. 그러니까 여기 그늘에 있지. 왜 저를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도마. 말고 있지 말아. 잡아줘. 이게 붙어봐. 여기 붙을 거지 이거? 아니면 이걸 내가 하고. 응. 언니가 벌써 했네? 오늘 진짜 했나? 같이, 뭔가 같이 하니까? 나랑 광팔이 이거 한다니까? 가방이 있는 거? 저거 가운데 거야. 대박이네. 이게 제일 올려. 그래, 찾고 있어? 응. 여러분, 네? 오디오가 좀 비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비어요. 우리 안 싸워요? 좀 싸워주세요. 누구 욕해야 돼? 우리 일 끝나고 싸워요. 아, 지금은 집중해야 돼서. 아니, 다들 너무 능숙한 것 같아. 이게 이것만 시키면 돼. 됐다, 우리 나가자. 짜자자. 왜 뺏어가? 아니, 다이 때문에. 성민 씨, 네?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베테랑이요? 아, 그래? 저는 나 승부욕 있네. 야, 장난 아니야, 승부욕. 이게 왜,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뭐야, 베테랑 아니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여기구나. 베테랑 다음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우 씨. 이게 제일 어려워.
아이씨. 안 들어가요, 아버님. 먹어요. 아, 그거 어깨로 넣어야 돼요. 아, 무조건 다 존대야? 반말은 안 해? 반말해요. 싸우지 않아서. 아, 아까 그 다재미 이거였구만. 오, 조금씩 뭔가 갖춰지고 있어. 그 나와요, 승빈 씨. 아, 놓지 마세요. 아, 욕할 뻔했네. 이거 안 휘어지게 잡고 있어? 네. 네, 화나신 것 같네요. 톤을 좀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초보니까. 아니에요, 형 왜 나요? 아, 끝났어. 어, 꼈어. 꼈어.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난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이거? 나도 뭐 하고 싶은데? 내가 떼라고 할 때까지요. 아. 세게 좀 쳐봐라, 좀. 응? 그치? 네, 나도 돼요? 놔봐. 너무 높게 했나? 야, 대충 하자, 씨. 왜 대충 해요? 제대로 해야지. 사람 대충 살면 되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어, 목소리 화난 것 같아. 아까 다짐 했는데 화난 것 같은데, 지금? 너한테는 다짐 안 했어요. 같이 했는데요? 아,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잡았어요. 그럼 이제 대답 안 할게요. 아, 시비 걸어요. 뭔가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왜? 내 머리 좀 이상하지, 저 뭔가. 여기가 왜 이러지? 아, 이게 가운데가... 이게 내가 보기엔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아니야. 여기 좀 내려야 돼. 어, 지금 여기 위치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내 본인이 잘못 쳐놓고? 봐봐, 여기가 높잖아, 저쪽이. 그거 맞춰야죠. 지금 맞추려고 하잖아요? 야, 망치 갖고 와. 내 손이 망친데요? 어, 해봐. 꼽아봐요, 이거. 지미, 자기 손 망치라고 자기가 이 팩 꼽겠대. 아, 진짜, 진짜 될 것 같아. 뻥안 치고. 어, 야! 우와! 여기요. 야, 진짜. 망치 갖고 오세요, 저기. 우와. 우와. 나 1mm 박혔나? 1cm 박혔지. 아, 진짜 나 박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 됐다. 한방 쳤다. 잘 쳤지? 옆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채워주려면? 됐어요? 아, 조금 더. 좀 더 가야 돼. 더 가야 된다고. 조금 더. 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좀 더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아, 씨. 우리 다 했는데요? 도와주세요. 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얘 가운데 복만. 우리 세아가 멋지게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네. 됐다. 가야죠, 그럼. 언니가 물어본다. 화내면 안 돼. 안. 야, 뭐였더라? 얘 어디다 꼈는데 여기에? 이 들어가나요 이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죠? 다 안 들어가 그냥 조금씩 빼도 너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로 진짜. 아니, 화내지 말자고 아까 했는데 지미한테만 화나기로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네. 그럼 마무리하세요. 내가요? 그럼 너가요. 너는요? 아, 또 마 저기 그늘 가 있어. 더 죽으려고 그러는데? 일로 옮겨줄까? 이 그늘로? 어, 그럼 좋지. 한테 일로 와. 바보. 바보 TV. 한테 일로 와. 여기 마킹해. 마킹해. 에? 어. 뭐하고 있어. 저거 도와줘, 너. 저거. 은근히 저거 힘 많이 들어가. 그 내가 팩 박아줄게. 야, 야, 부사수. 아직 그럼... 안 끝났어요, 저거. 아, 언제 끝내? 아니, 이거 하고 있는데 저기 가라면서요. 어, 씨. 끝났죠? 됐죠. 팩 좀만 빼줘. 한 두 개만 박아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승민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나는 천군추를 써가지고 절대 안 날아가지. 아토미도 일로 와. 쟤 또 언제 왜 저기가 있어? 우와. 앉아. 앉아. 아, 앉아. 끝났나 이제? 이제 뭐 여기 저거 하면 되나? 아, 갖고 와. 아니, 꼭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그냥 가져갈 건데. 잡아, 부사수 잡아라. 부사수 잡아. 그거 그거지, 내리갈고. 아니, 그렇게 말고, 그치. 잡아 당겨. 오케이, 역시. 백패킹 용. 영하 8도까지 버텨서. 영하 9도는? 에바다, 씨. 그 앞으로 당겨주고 자. 진기 거의 평지야. 우리 디미는 정말 착하다. 왜? 길고양이 준다고 간식을 샀다. 길고양이가 있어? 아니, 테니스. 그래서 걔네들은 내 차만 보면 달려와요. 맨날 주니까.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나 몰라. 해봤죠? 아니, 기억 안 나. 저는 지프 모기장입니다. 지프 모기장. 문을 내린다. 씌운다. 아, 이렇게?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좋지? 응, 됐어. 이게 내면은 못 나갔나? 몰라. 그때 나가지 나가지. 야, 지금 이렇게 침어를 기다려. 우와. 피리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네가 한 거야. 내 다리 어떻게 할 거야? 뭐? 짬뽕 먹어? 짬뽕에서 술 빨아? 빨아야지.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진짜 대표긴 대표야 돼, 저거를. 한번 봐줘. 그래. 꽤 따뜻한데? 근데 나는 뜨거워야 돼. 아까 이거 안 뜨거워? 지금 팔팔 끓어야 돼. 이게 뒤진다. 더 세게 할걸.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동생아, 그냥 딱 냄비 크게 맞게 알아서 넣으라니까. 승빈이 질문 진짜 많이 해. 너네 맨날 둘이 그러고 놀아. 아, 진짜 질문하고 계속 보고를 계속 나한테 하는 거. 야, 이거 샀다, 저거 했다, 뭐 했다 계속 하는 거야. 하늘이는 카메라 가리기 선수다. 저 뒤에도 있는데. 수정 세팅. 밥그릇? 그것만, 그것만 한 것 같아. 아, 이거 또 가요? 왜 자꾸 그럴까? 시원해. 너무. 수민아. 잘 들려. 너의 조망근으로 저 아이스 박스를 들고 오려. 아, 또 못 참지. 그렇게 말하면 어떤 거? 어디, 어디? 아, 저거?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들고 와야 돼. 아, 새끼손가락으로 딱 가는. 가는? 오,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까 들었는데 진짜 개무겁더라. 하나 더 쓰면 안 돼? 두 개 이렇게. 아, 예, 두 개는 가능. 진짜 가능? 우와! 으쌰! 나야! 이것도 야, 아니야. 이게 심장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전환근은 하체가 부셔. 어디야. 어우. 생각이 생다. 어디가? 다리. 동아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아니, 괜찮아. 요렇 소맥 드시는 분? 소맥? 소맥 한 단 봐. 알아. 보실까? 한 단? 한 단 봐도? 지금 승민이 와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 승민이랑 있으면 유독, 유독 기분이 좋아. 한잔 할까? 아, 여기 라인 있어. 여기 안 풀린다. 괜찮아요? 아, 아니야, 나는 그냥 맥주. 떡소도 그리니, 이거. 반바이. 청바지. 아, 왜 이래.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니까, 용인에는 짬뽕 맛집이래요. 이름 뭐였지? 싱글벙글. 아니. 그건 여기 캠핑이야. 꺼라면 여섯 개 다 있어, 지미? 여섯 개? 야, 오늘 꺼지래. 티빙을 먼저 해보겠어. 맛있다. 빠질게. 저 면은 많이 주지 마세요. 김이는? 나는 양파 이런 거 좋아. 면은? 면 딱 그 정도 딱 좋아. 안 튀기게 조심해. 너한테 튀길 거. 아, 오늘 우리 진짜 다 힌트.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진짜 힌트. 근데 여기서 그 경훈이가 진짜 희한한 거 입고 오면 100% 검은 색깔이지. 지금 면 이 정도? 그래. 잠깐 줄일 것 같아. 면 이 정도? 먹어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얘 안 먹는데. 아, 나 먹어. 나 이거 바로 먹으면 돼. 안 짜고 맛있다. 아, 여기 그때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어. 김 양파. 너무 맛있다. 그냥 돼, 여기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됐어. 하루에 맛있냐? 먹으니까 힐이지. 근데 저가 너무 면을 진짜 마지막에 넣었어야 된다. 다 끓고 한 개만 넣길 잘했지. 난 푸른 거 좋아해. 너네 다 탱글탱글한 거 먹어? 푸른 거 좋아해. 나 푸른 거 좋아해. 나 푸른 거 안 먹어요. 근데 맞는 사람 비리던. 나 거의 완전 라면 먹을 때 진짜 흐드러지게 풀어지게. 아, 진짜? 야, 나도 아니, 15분 삶아요 지금. 와, 한 개 끓이, 한 개 끓이는데 물을 한 진짜 1리터 넣어. 아, 한강 라면으로? 와, 면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일자가 됐어. 일자가 되는 좀. 곱슬기가 완전 사라진. 나도 그래, 나도. 꼬들이. 나도 꼬들파지. 난 거의 과자로 먹지. 나도. 마늘이도 그래. 나 가만히면 물 붓자마자 거의 한. 나도 1분 진짜 먹어. 왜 나 따라하냐, 근데? 네가 따라한 거지. 나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어. 나도 나 내부터 더 옛날부터 먹었어. 난 태어날 때 그렇게 먹었어. 뭐 뱃속에서도 엄마가 그렇게 먹었어. 재미없다. 하늘이가 알맹이 없는 겁쟁이. 승민이가 어쨌든 말이 많잖아. 오늘 나 샤워를 하는데 한 20분 걸리거든? 말하는데 씻다가 자기 갑자기 할 말 생기면 씻다가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왜 걸려? 아, 언니한테요? 쫑알쫑알쫑알.
승민이 막 눈 뜨자마자 수다를 막 한 시간 털거든? 되게 없다. 말 많아, 진짜 많아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들려. 들려. 난 사나이답게 아, 그래? 이 코니. 경훈이 안 들려. 마늘이는 야, 경훈이 안에서 노래해요. 팝송인데 가사를 모르는 채로. 그렇죠. 약간 기분이 좋으면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있고 기분 좋을 때 춤을 추는 스타일이 있잖아. 춤을 추는 스타일. 네, 춤을 추는 스타일. 경훈이 춤추는 스타일. 마늘이 약간 외계어 하면서 춤을 춰. 나 칼 좀 줘, 그럼 고마워. 지금? 제육 썰게. 그거 제육 경... 와면 하면 되나? 뭐 그거 해준다며, 뭐 냉제육? 뭐, 해왔어요, 고기. 인스타에 많이 올라왔 정호영 셰프. 맞아. 그거 해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이 제육 한 접시를 사실 평냉집 가서 먹으면 막 3-4만 원이잖아. 근데 그거를 앞다리살이 맞아, 싸잖아. 앞다리살로 둘이 먹으면 5천 원이면 해. 조금 별론가 해서 맛을 보니까 짜증나. 밥 구운 김과 생고기 먹었어. 하유. 너? 어? 하죠. 내가 좀 먹었어. 살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픈 게 많아. 이게 양이 많아? 응. 제일 많이 먹으면 토해. 시리시 먹는 건데 아토미 먹여보라고 언니가 갖고 왔어요. 그럼 아침에 부화가 뺏어 먹었어. 아니 그러면 나머지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지 갖고. 우리 애들은 나이가 먹어도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희한해. 그치? 그게 좋은 거야. 아주 초반에 빼고. 저 유경훈인데. 저기 졸로가? 밑으로 와야 돼. 밑으로. 그때 1월인가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엄청 추웠던 거 같은데. 이거 졸라 맛있지? 사왔다. 하는 게 있어? 근데 말을 까지라고 했다는 거 같은데? 그냥 했어? 그러면 요 45일이야. 오빠 왔지? 몰라? 야, 우리 오빠 왔다. 안녕. 네. 혼자 까놓았어. 와서? 어? 경훈이 검은 티네. 맞아야지. 아, 경훈이 검은 티네. 야, 사포밥 사는데 편의점 한 세네 군데들 없어. 없어? 사포밥 근데 없나? 세네 군데들은 들렸다는 증거 있어? 나 상쾌한. 블랙박스 저장돼 있어. 블랙박스 저장돼 있어. 상쾌한 먹어야 돼. 드실 분? 나 먹어야 돼. 컨디션. 아, 이거 먹으면 취하던데. 안 취해. 근데 이거 이따 먹어야지. 나도 근데 좀 이따 먹어야 돼. 그러면 흰색 긴팔티 있는데 입을래? 아니 뭐. 왜? 마취해 봐야 돼? 이거 국물을 먹냐? 근데 맛있었어. 동이? 우와. 귀여워. 흘리는 거. 닦을 때. 맨 더 내릴 것 같지 어떻게? 다 먹었어. 바로도 그냥 바로. 아니 두 칸 먹으면. 서 있어. 준 거야. 서 있다고? 꽂은 거 좀. 내볼래? 손가락 넣어봐. 아니 꽂은. 손가락 넣어보라고. 적당히 먹어. 그래 여기. 손가락 어디다 넣어? 나 뭐 가갔어. 꽂았네. 꺼있네. 아. 박수살. 왜? 아, 이거 들어봐. 아, 저기. 들어보라고. 근데 왜 다인티야? 몰라. 맞춘 거 아니야? 드레스 코드 너 몰랐어? 몰랐어요. 얘기해주지. 센스가 없네. 난 지미가 이브랜드로 입고. 몰라. 지미가 이브랜드로 입어? 오, 아토미 걔 장난 아닌데? 그 아침 많이 뺏어 먹었다고 내가 보기엔. 오, 엄청 여기가 하얘졌네? 그치? 어. 아, 진짜로. 하얘졌어. 얘 왜 이러고 먹는 거야? 왜 저래? 릴량스. 제육도 썰게. 여기 눈 다. 너 많이 먹었지? 형이 점심 안 먹었어? 먹었지. 아이씨. 맛있다. 그럼 이거 먹고 뭐? 난 밥하고 숯불 부치고 질게 씻고. 응. 샀어? 오, 버려. 어? 샀어? 어, 영주. 나 씨, 이거 차고 나 좀 잘 되는 것 같아, 요새. 와, 진짜 얼굴 찌. 어디 샀는데? 안동. 아, 야, 미친. 야, 근데 막걸리 갖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안동 소주. 나는 한번 먹을래. 지금? 오케이. 언제 먹어? 지금까? 응? 잔도 거기 있어. 그럼 챙겨와. 잔도 같이 갖고 와. 어차피 장이. 자긴 제주 소스 안 갖고 왔어? 제주 소스? 제주 소스. 좀 맛있더라. 맛있는데? 정정이야? 약간 그렇던데? 아니? 또 먹어? 40도? 어? 20도? 야, 아까 많이 먹은 거 같아. 왜 이렇게 귀여워? 아까 내가 뭐 거의 반은 먹었어. 어떻게? 우와, 밥 먹고 쌓였거든. 진짜 엄청 귀엽네. 와. 와, 이쁘다. 야. 우와. 좋다. 찬 내 거. 와, 여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건데? 응. 이게 저기야? 응. 먼저 이거를 20도를 따서 그럼 한 입씩 먹고 그리고 40도를 따서 또 먹자. 아, 그래? 그렇죠? 오리지널 매워도 맛있어. 20도도 먹어보고 싶대. 아니, 한식 솔직히 먹어. 맛있다는 얘기하고 싶었어. 먹는다는데? 지미가 먹는다고? 20도. 지미가 맛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 많이 줬어. 좀만 줘. 그거 좀만 딸고 지미.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래? 안 돼? 걔 귀찮게 보는데.
이게 그 27,000원짜리인가? 화장실 깨끗해. 손으로 하는데 엄청? 뭘로 해줄까? 나 손가락 안 썼어. 아이, 어 그래. 손가락 안 있어. 기다려. 화장실 번. 저 건드리고 별로 없어. 야 근데 딱 치워놓으면 좋더라. 이게 새소리도 너무 좋아. 응? 지면 미안한데 얼음 좀. 내게 없네. 아, 쌤, 큰일 났다, 오늘. 아. 와, 진짜 대박. 너무 많이 왔다. 아, 진짜 귀엽다. 배불러서 그래, 진짜. 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네. 말고 나중에. 봐봐. 네? 괜찮지 않아? 부드럽지 않아? 완전 그래. 맹물인데? 아, 맹물이야? 맹물이래. 아니, 지민이 소주 잘 먹어요. 아, 그래? 이래. 아니, 이건 진짜 완전 맹물인데? 먹으면 잘 먹는데, 지민이 그 소주에 그 알코올 향이 싫대. 나 전투주가 왔나 봐. 여한일로 갑니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 스타일일 거예요, 내가. 너 스타일일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말해요? 일반 소주보다 더 싱거워. 야, 이게 어떻게 맹물이야? 이거 조금 먹고. 골랐었는데, 이거? 알코올이랑 확 나는데? 향 많이 안 나냐? 아예 안 나는데? 나도. 오, 나도 내 입에 완전 맹물이야. 아니, 내가 원래 백화수복 이런 거 잘 좋아하거든요. 아. 야, 지민아, 나 소주 잘 먹네, 그럼. 맞다? 이게 맹물이라고? 그래, 그래. 들어와. 난 소주가 더 쎄. 자기 알코올 향을 싫어한다. 한번 봐봐, 이 부분? 어, 돌아. 물티 좋아. 약간 조심이 나요. 딱 끼나? 나 지민 40도 좋아. 아이고 얼씨구. 지민 40도. 알았어. 가지가 쳐져 있으면은. 아 좋다. 이거 잘 먹어? 나 요즘에 장난 아니야. 나 어제 후참잘. 응 불고기 그린 줄 알았잖아. 오 승민아 오 핏줄 오. 아 그거 보여줘야 돼? 아 좀 골라줘? 와. 백숙인데? 어? 저 봐, 허벅지 봐. 아, 종아리만 보여줘, 경리 한번 보여줘. 나 살인데? 40도는 안 파냐? 잠깐만. 왜? 아니, 먼지가 좀 들어갔어. 너무 잘 먹어. 아, 그래? 이게 또 먹고 싶어. 와.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저거 뭐야? 흥민이 진짜 강아지 좋은데? 너무 좋아. 이거 반찬. 쌈장. 아, 쌈장, 쌈장. 아. 그때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상관없다고, 또 좀 지나도. 아니, 저 깍대기 계셔가지고. 누가? 쌈장 괜찮아. 개빡세지. 전화라고 하지 마. 왜? 세아 저거 지금 촬영 아, 지금 촬영 되는 거야? 세아랬나? 아 촬영 되는 거야? 저 지금 촬영되고 있어? 닮았어 세아랑 아 둘이 닮았어 어? 야 근데 우리 성격도 똑같아 우와 진짜 별론 것 같아 내려 그냥 맛있어 엄청 맛있어 세아 많이 먹어본 거 같은데 우와 먹어보고 싶지만 참겠어 위위 점점 왜 도마가 있네 귀여워 뭐야 승민 씨? 아 그러니까 대면처럼 완전 달라 그래? 아 그렇게 먹어야 돼? 뭔지 알 것 같아. 나 들어보긴 했어. 바람 났어. 난 보쌈제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야, 거의 진짜 식탁거리. 아 진짜? 네, 엄청 굽은 게 뭐냐면 아, 네. 이 간격에 세 명이 다. 너무 맛있다. 오, 괜찮은데? 됐다. 아니 이런 보쌈은 먹을 수 있어. 오. 진짜 맛있어. 좋은데? 지금. 기름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어, 막걸리. 이건 막걸리다. 응. 아까. 누나. 야, 막걸리 까는데. 뭐야? 좀만 먹으려고. 한 입만 뺏어 먹어야 돼. 오줌 좀만 먹으려고 하긴 말아버렸어. 뭐야? 너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좀만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뭔데? 아, 나도 막걸리는 참는다. 막걸리만 먹어야 돼. 맞아. 그럼 맞아. 거기다가 낮술이면 이제 MF 이제 폭살? 예약점아 네 냉제육은 좀 차잖아 그래서 배가 좀 안 차는 거 그래서 안 차 느낌이야 그 느낌이 좋은데 안 그래? 느끼해 그리고 안 느끼해 너무 맛있어 아, 덧살아 어, 그 아래 됐다. 이거 딱순투다 어디? 되게 귀여워 귀여워 어디 있어? 여기 검은 색깔 아 저기 있네? 놀러 왔으면 좋겠다 하이 하이 제가 이거 충성 안 했어. 그 유튜브 보면은 키 작고. 아, 나 봤어. 귀엽게. 이래. 강아지 오줌 더럽지만 내 강아지는 한 50%만 더러워. 와. 야, 과자에다 오줌 싸고. 장난이 아니야. 아. 네? 근데 저 충성 안 하면 고추가 바닥에 쓸려서 까진대. 아, 아 키가 작아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 아, 맛있어, 맛있어. 지민 바닥에 앉아있고 걔가 선전이냐? 딱 아침에 일어나 딱 나와 내가 딱 먹었잖아? 그럼 애들이 반응도 안 해 쳐다는 보잖아 아니 쳐다도 안 보여주면 누가 나오는지 이미 알아 애들이 아 진짜? 발소리나? 소리 보고 알잖아 근데 황지민이 딱 나오면 지민이 일부러 살짝 열거든? 그러면 애들이 확 다 올라와 신기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좀아. 아, 이거 귀여워졌네. 언니를 머리 여기 묻었잖아. 좀 느끼는 거 같아. 언니가 너무 맛있어 다 먹혔어. 다 먹었어? 그럼 다 먹었어. 좋다. 에트드 퓨처 박사님들. 아니 그거 맛이 아빠. 네, 가... 나도 오늘 안오락 챙겨왔네. 너 안오락 갖고 왔어? 응. 나는 오케이. 마늘이 챙겨옴. 마늘이 꼭 뺏어 줄 거니. 너 뭐 안 죽고 왔는데 왜 너라고 해 나한테? 어? 어, 너 죽었던다. 왜 너라고 해? 그럼 안 되지. 수빈아 넌 뭐라 그래? 난 너 황진이야? 나는 여보 아, 자기 이렇게 필요... 하지. 나는 싸워도 나는 웬만하면 승민아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불러. 아니 근데 미안하다 갑자기. 네. 야 너 하지 말랬지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야 너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름이 뭐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여보 하다가 갑자기 뭐 왜 이름을 그럼 내가 뭐 승민아 이런 거 원래 혼날 때 얘기하는 거. 설레던데? 어? 설레던데? 아니 그러니까 승민아 이러면? 마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 나도 좋아해. 뭔가 화났나? 나 이런 이 생각 들어. 아, 갑자기 제발대로? 그러니까. 어? 아니 뭐 있지? 전화가 아니라. 쓰면 이거 아니야? 여하늘 씨. 아니 그러니까 성이 나 이러면은. 여하늘 이런. 카톡으로도.